사장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소피아 사장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새돌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뭐 매일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지만 네, 여러분의 새돌이는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소피아 사장님은 바쁘셔가지고요.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지금 열심히 또 오시고 계시는데요. 대신에 우리 소피아 사장님께서 또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또 함께 모셔주셨거든요. 손님이 먼저 와 계세요. 이분은 아마 LA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한 80, 90%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코리안 BBQ 그 레스토랑 중에서도 무대뽀 아시죠? 무대뽀. 네,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1호점, 2호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고기가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저도 자주 가봤거든요. 오늘은요, 바로 그 무대뽀의 사장님이신 브라이언 정 사장님을 모시고 오늘의 토크 주제는 나눔입니다. 나눔. 우리 사장님이 가게 홍보하시러, 무대뽀 홍보하시러 나오신 게 아니라 오늘은 여러 가지 쉐어하려고 나와주셨어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 사장님이 전해주시는 여러 가지 노하우 잘 들으셨다가 또 비즈니스 하시거나 아니면 세상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피화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것들 잘 들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우리 문대포는 홍보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장사 워낙 잘 돼서 뭐 굳이 홍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사장님 처음 딱 뵀을 때 웬일이시지? 하고 놀랐거든요. 오늘은 나누러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걸 나눠주실 건가요? 그냥 제가 배운 거 네. 또 11년 동안 네. 장사를 하면서 제가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좀 마케팅 쪽으로 도움이 되면은 네. 좀 장사하는 분들이 좀 캐치하셔서 네. 그거를 이용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소피아 사장님이 초대해서 나왔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요식업 비즈니스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내가 한번 요식업 쪽으로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귀를 쫑긋 세워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내가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 가게를 발전시키고 좀 더 손님을 끌 수 있는 어떤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이언 사장님이 저희 위코리아 방송국으로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신 거거든요. 일단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무대 뽀라는 이 코리안 BBQ 집을 하시기 전에 혹시 다른 요식업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스포츠 바 좀 했고요. 스포츠 바요? 스포츠 바요. 혹시 그 쪼끼쪼끼 이런 건가? 아니요, 옛날에 그 압구정이라는 네. 1988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어요. 여기 LA에서요? 네. 오. 그거를 개념해서 네. 고깃집은 제가 종업원들을 솔직히 초대해서 네. 하도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네. 고깃집을 시작했는데 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네요. 네, 그럼 처음에 이제 스포츠 바로 시작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그 처음 요식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게 계기예요. 종업원을 네. 고기를 먹이자. 아, 그렇게 해서 무대뽀가 탄생이 된 거예요? 네. 오. 보면은 참 보통 이제 그 식당을 창업하실 때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식당을 해서 내가 돈을 벌지 이렇게 생각하고 창업을 할 텐데 우리 직원들을 좀 잘 먹여야 돼? 근데 우리 직원들이 고기를 좋아하네? 아 그럼 내가 고깃집을 창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남다른 생각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한 10년을 보석을 했어요. 아, 원래는 요식업으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네, 보석으로 했다가 네. 또 클럽도 했었고 네. 네, 거기에서는 클럽이라 하면 나이트클럽?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건 그런 아니고요. 그런 그냥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을 하다가 네. 종업원들이 한 100명 넘게 있으니까 그러면 기왕에 그럼 고깃집을 하나 차리자. 네. 그래서 우리 동생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그 계기가 돼가지고 뭐 1호점, 2호점, 네.
3호점 이렇게 막 차리다 보니까 좀 네. 제가 좀 주책스러웠죠. 그게 뭐가 주책스러워요. 통이 크신 거죠. 아, 종업원들을 아니에요. 위해서 하신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종업원들이 고기를 좋아해서 무대뽀라는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이렇게 탄생이 된 건데 참 어떻게 보면 이 동기가 참 남다르고 스페셜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사장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사장님은 어릴 적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원래 사업가가 되시는 게 꿈이셨어요? 아니, 저는요. 12살부터 저는 돈을 벌었어요. 12살이면은 초등학교 네. 5학년인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뭘 해드리면 좋아한다는 걸 디테일한 걸 조금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요? 그냥 집안에서 다른 여타 아이들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혹시 부모님께서 뭐 식당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었나요? 아니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혼자 돈을 배우는 거를 배웠죠. 아, 그러셨군요. 그럼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어찌 보면 자수성가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신 거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성공신화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네. 저는 열심히 네. 부지런히 하는 것뿐이 없어요. 이 그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레스토랑의 이름처럼 무대뽀로. 제 별명이에요. 무대뽀 정신으로. 그 이름을 제 별명이라 좀 네. 무식하게 남의 말을 안 듣고 네. 제 그냥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네. 무대포가 먹여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사실 그 우리 사장님을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보통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쉽게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주변에서 야 그거 안돼 그러면은 금방 귀가 얇아져서 아 그래?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랬다가도 아유 야야야 이거 안돼 하면 바로 접게 마련인데 우리 사장님은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시는 성격이세요 원래? 붙이는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저 하나 브랜드를 만들 적에는 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냥 시장 조사. 아, 한국 철저한 시장 조사. 해외도 나가서 한국, 일본 다 다니면서 네. 저는 잘된 집을 먹으러 다녀요. 하루에 7개, 8개를 저러 먹어요. 아, 하루에요? 네. 그러니까 그 무대뽀라는 레스토랑이 탄생하기 전에 이야기이신 거죠, 지금? 네, 지금도 그렇고요. 아,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아니요, 제가 지금 브랜드가 네. 몇 개가 더 있어요. 아, 무대뽀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아이오타 브루 카페도 했고. 아, 그 웨스턴에 있는 게 네. 그게 우리 브라이언정 사장님 거세요? 네, 그러면 아이오타 좀 너무 좋아하는데. 디젤 하우스 디젤 부티크도 제가 했고. 네, 그건 어떤 종류죠? 그거는 이제 명란젓 파스타. 아. 그러니까 커피 프린스에 나오는 네네. 그런 커피 컨셉이었죠, 커피숍. 와, 또 무대뽀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아이오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대포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막 파고들고 싶어지는데요. 아, 궁금하네. 그러면은요, 일단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린 시절에 12살 때부터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신뢰가 안 되는 질문이라면 12살 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성인이 되기까지 어떤 일을 경험하셨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옛날 네. 참 12살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으네요. 네, 한번 돌아가 보죠. 12살 땐 제가 괌으로 이민 가가지고 괌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적으로. 아, 가족 그래서 사이에, 네. 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마켓에서 네. 한국 마켓 스탁보이를 했어요. 12살 때부터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때 월급이 네. 한 5불이었어요. 시간당? 아, 아니죠. 아니요. 하루에? 하루에. 네. 근데 몇 시간이라는 기억이 없고.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돈은 버는 자체가 행복해가지고. 네. 항상 저는 제가 벌어서 돈을 썼어요. 와, 그거 쉽지 않은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게 재밌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그런 이 나중에 그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그 떡잎을 갖추고 계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이제 마켓의 스탁보이로 시작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걸 얼마 정도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꾸준히 했죠. 그리고 동네에 네. 그 차를 제가 닦았어요, 또요. 그 마켓 스탁보이를 하시나요? 아, 하면서 네. 그 아파트 주민들 좋은 차를 네. 제가 이 말 주변이 좀 없으면서도 또 네. 장사 체질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번 닦으면은 손님들이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거 쉽지 않은데요. 근데 저는 그걸 좋아했어요. 저도 제 차를 지금 이 나이에도 지금 제가 40대인데 이 나이에도 제 차 닦으려면 그렇게 힘들고 귀찮아서 하기가 싫은데 그 어린 나이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것도 남의 차를 그 큰 차들을 닦으려면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즐겁게 그걸 하셨다고 네. 하시니까 네. 갑자기 그런 명언이 생각이 났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 비즈니스적으로 사업가 마인드가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12살이면은 이제 주변의 친구분들, 이제 또래 친구분들은 학교 다니고 또 부모님한테 서포트 받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또 내 자신을 보면 비교가 되기도 하고 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단 말일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그런 걸 극복하셨나요?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라면서. 없었어요? 네. 그냥 항상 저는 제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는 오늘 할 거라 내일을 안 밀어요. 저는요. 그냥 보이면 그 즉시. 그냥 해버려야지. 왜냐하면 네. 그게 밀려지면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걸 어릴 때 깨달았단 말이죠. 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엄지척. 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어린 때 태어날 때부터 무대 보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란 환경을 보면은 네. 저는 모든 걸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네. 남들보다 네. 좀 특이하게 했어요. 네. 남이 안 하는 거를 네. 저는 하는 스타일이더라고 보니까요. 와. 지금 되돌아보니까 네. 남이 하는 거 왜 똑같이 해? 조금만 더 잘하면은 손님이 더 좋아할 텐데. 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고 방식 자체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12살, 10대 때는 그렇게 무대포 정신으로 열심히 닥치는 일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내셨던 소년이었다면 이제 20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그러면 20대 때는 글쎄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잡으셨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20대의 브라이언정 사장님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저는 보석을 1985년서부터 형 밑에서 배우면서 네. 그때가 수아미시 굉장히 유행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때도 그러니까 20대에는 어디에 계셨었나요? 우리 사장님이. LA요. LA. 하숙으로 5년 했죠, 제가. 아, LA로 건너오셔서 네. 그 형님하고 같이? 아니요, 저 혼자서요. 호롤 단신? 네. 20대 때? 네. 20대 때면 한창 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나이인데 그 나이 때 호롤단신 이 LA라는 낯선 곳 사장님이 그 20대 때 이 LA라는 곳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낯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혼자 오셔서 또 수아미스로 보석 쪽으로 또 일을 하셨다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네. 고등학교 다니면서 네. 리코스터라고 꽃 배달을 했죠. 고등학교 때 또 리코스터에서 꽃 배달을 하셨다고요? 네. 와, 정말 성공 신화네요. 그냥 네. 그게 네. 제 체질인가 봐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청소년기 시절에 이 사춘기라는 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내가 지금 이렇게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일을 해야 되지 이런 때로는 갑자기 체인지 마인드가 돼서 좀 불만불평할 때도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런 것도 전혀 없으셨나요? 저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면 네. 왜 사춘기를 있어야 해? 아, 이해가 잘 안 가지. 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우리 아들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네. 근데 지금 내가 이해하는데 네. 내가 너무 내 기준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럴 수 우리 아들한테 좀 미안했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사춘기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약간 사춘기 끼가 이제 보일랑 말랑 이렇게 시작을 하면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사춘기가 어딨어?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이러거든요. 근데 제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그렇게 우리 아들한테 항상 얘기했는데. 맞죠. 근데 지금 많이 시대가 변하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부모들이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아들이 저를 알아 이제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네. 그 열심히 노력해서 네. 그 하나를 붙들면 저는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모든 비즈니스는 네. 디테어예요. 네. 플래닝도 잘해야 되고 네. 디테어가 빠지면은 네. 가게가 잘 안 돌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식당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한테 돈을 물려받아가지고 식당을 이제 근사하게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문을 닫는데 아주 짧은 기간에 근데 보면은 관리를 본인이 안 하고 그냥 그럴싸하게 꾸며만 놓고 누군가한테 맡기고 자기는 이제 오너라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게 하나의 실패에 돌아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항상 주인은 모든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공사부터 제가 다 관여하기 때문에 네. 숟가락이 젓가락이 어딘지 그걸 제가 알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솔직히 저는 16 브랜드를 해봤는데 네.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어요. 아, 단 한 번도요? 네. 와, 16개 브랜드로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다. 네, 근데 와, 이제는 제가 아닌가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네. 좀 미국 전체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한식 문화를 네.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아, 멋지신데요. 한식을 세계화로 하기 네. 위해서. 네. 뭐 이미 이제 무대포에 가보면은 우리 한국 손님들도 많으시지만 외국 손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외국 분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어떨 땐 무대포 더 잘하시더라고요. 거기는 95%가 외국 손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미 뭐 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서신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아, 이렇게 멋진 분이셨구나. 그러면은 아까 이제 20대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일을 꾸준히 10대 때부터 일을 꾸준히 해오시면서 이제 20대 때가 됐을 때는 그러면은 아까 16개 그 브랜드로 비즈니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브랜드로 오픈을 한 게 그러니까 사장님이 연세가 언제셨을 때예요? 그거는 27인가 28대 제가 보석상을 네. 보석상 인수한 것보다는 제가 소화실 돌아다니면서 네. 그 손님들이 보석상에 원하는 거를 제가 납품을 시작했어요. 네. 27살 때. 네. 20대. 네. 네. 그래서 그때 아 그분들이 원하는 걸 갖다 주면은 네.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박스 같은 거 네. 부속품.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보석하는 수리를 배웠어요. 네. 그래서 소암에 돌아다니면서 네. 그 보석 그분들이 수리를 못하니까 네. 제 하숙집에서 색상을 갖다 놓고 보석 계속 배달해주고. 근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하면서 제가 이제 보석의 매력을 느껴서 네. 도매상도 시작했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버를 제가 맞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보석사가 이제 소화미에서 인수를 했죠. 슬라슨 네. 소화미에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로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차곡차곡 노하우가 쌓이면서 결국은 이렇게 16개 비즈니스를 성공 신화를 창조할 만큼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되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대단한 네. 것보다는 네. 인조이를 했어요. 모든 사업을. 근데 그게 누구나 다 그걸 인조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타고난 거겠죠. 그러니까 천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들이 네. 하나님이 탤런트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리테어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아니고 그냥 네. 가게 하나 꾸미면 네. 저는 항상 손님을 생각해요. 손님을 먼저 생각하고. 네,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손님이 뭐를 원하나. 아. 어떤 거를 사진을 찍을까. 네. 어떻게 하면 다시 오게 만들까. 그런 걸 생각하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저절로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노하우를 장착하고 계신 거네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봐요. 어떻게 네. 이렇게 시작하냐고. 네. 근데 하면 되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의지하는 보다는 네. 내 스스로가 알고 그거를 도전하면은 네.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그래도 16개의 비즈니스를 창업하셨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사장님도 어쨌든 사람이시니까 그래도 한 번은 좀 불안하고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찾아올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적도 없으셨나요? 혹시? 있죠. 왜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그냥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요. 계속 답이 나올 때까지. 네, 왜냐하면 네. 가끔가다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어떤 꿈이요? 실패할 수 있는 꿈. 내가 만약에 이걸 시작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네. 꿈을 주무시면서 꿈을 네. 꾸신다고요? 이상하게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럼 재정비를 해요. 그런 꿈은 마치 그냥 계시로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그건 그냥 하나의 샘플을 생각하고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이쪽으로 네. 방향을 바꿔볼까? 그런 답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서 나는 네. 참 감사해요. 역시 남다르시네요. 저는 그런 꿈을 꾸면 이건 안 되나 보다. 아유 접자. 그리고 접을 국리를 하고 막 합리화를 찾는데 우리 사장님은 그걸 이건 신의 계시야. 다시 생각해봐야 돼.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러고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네. 와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여기에 있었군요.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이 남다른 노하우들을 일단은 지금 2개 정도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캐치를 했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남다른 생각. 네, 우리 소피아 사장님 오셨네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남다른 생각. 정말 다른 분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우선은 남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 또 전혀 다른 길을 실제로 또 걸어도 오셨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비즈니스를 쭉 해오신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정말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내 달란트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얻은 노하우는요. 즐기는 거, 미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이 주어진 걸 불만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요건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힘들어 왜 나는 이래야 되지 이게 아니라 즐기는 거 매 순간을 오늘 두 가지 성공 비결을 또 우리 브라이언정 사장님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우리 소피아 사장님하고의 공통점을 또 하나 찾았어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노하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 소피아 사장님 오셨으니까 인사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계속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길 너무 험난하셨죠? 네, 집이 너무 멀고 또 비가 오고 네네. 또 갑자기 우리 아들이 네. 갑자기 혼자 잘 다니는데 오늘 데려다 달라고 조금 늦었어요. 엄마가 워낙 바쁘시니까 네. 오늘만큼은 좀 곁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나 봐요. 그죠? 네. 아무리 큰 아이라도 네. 때로는 이렇게 어리광 부릴 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엄마들은. 그렇지 않나요? 사춘기 오면 애들이 뭐 엄마랑 떨어지고 싶어하지 붙어있고 싶지 않더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네. 비 오니까 또 그래가지고 네. 오늘 또 라스베가스 가시잖아요. 네요. 가방 싸셨나요? 네. 잘? 네. 페이스북을 하도 하니까 우리 네네. 저 아는 분들은 내 스케줄을 나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브라이언 사장님도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고 계시는데 왜 저 고개를 흔드세요? 페이스북에 네. 완전히 푹 빠진 사람이요, 소피아 씨는. 아니 왜냐하면 팬 관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소통. 지나치게 관리하시면요, 네. 나중에 그걸 관리를 못 해요. 아니 그게 우리 사장님이 저는 오히려 부러운 게 사장님이 그래도 그렇게 하실 시간이 있으시다라는 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이 이제 워낙 이동이 많으신 잡을 하시다 보니까 운전해 주시는 분 산춘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이 그 틈새 시간에 페이스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틈에 하시는 거니까 뭐 그리고 또 그런 소식과 밝은 에너지를 전달받는 저 같은 이런 우리 소피아 사장님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얻는 것도 많고 또 보면 대리 만족도 하게 되고 좋거든요. 아니 제가 어저께 그 올린 거 보셨어요? 어떤 거요? 제가 많이 올려서 힘드신 분들 네네네 맞아요. 그랬더니 어떤 많은 분들이 소피아 씨 하루만 조금 안 보이면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 중독이 되더라니까요. 페이스북
네. 쏘시면은 중독성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없잖아 있어요. 저하고 친구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거를. 네, 한번 친구 맺죠 뭐. 아, 그리고 아, 우리 사장님도 페이스북 하세요? 저는 그래서 온 네. 거예요. 마케팅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 마케팅. 아, 그러면요. 우리가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사장님하고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 사업을 하시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으며, 아까는 우리 소피아 사장님이 중독됐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거든요. 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잠깐 광고 듣고 들어와서 우리 사장님하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소피아 장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장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아, 오늘은 정말 이 성공 신화의 주인공분을 모시고 이렇게 오늘 아주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놀랐고 또 우리 석태 사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생 조언을 잔뜩 얻어갈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분들만 모시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소피아나님이 뭐 남자복 없으시다고 항상 투덜대셨는데 아유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이쁜 애들이 아 나 안 이뻐 이쁜 것들이 더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 네, 남자복 저, 많은 분들이 더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멋진 남성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맞아요. 네. 아, 우리 사장님 얘기 얼른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가 그 소피아 사장님이 페이스북 중독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네. 부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아, 굿띵, 배드띵. 네. 왜냐하면 네. 솔직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네. 좀 범죄들이 있거든요. 네. 강도나 있죠. 그거를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제 아이에 관한 뭐 학교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올리고 그리고 모르는 분하고는 되도록이면 저는 패친을 안 하거든요. 아는 네. 분들하고만 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긍정적인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긍정적인 거는 네, 모르겠어요. 퍼스널은 좀 재밌게 하는데 네. 저 지금 비즈니스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면 긍정적이면 있지만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한테는 그럼 소셜미디어를 적극 권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왜 그러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네. 인스타그램은 이제는 그게 마케팅의 투예요. 네. 맞아요. 이제 지금 장사하는 분들이 네. 이거를 좀 아시면은 네. 재미있게 내 가게를 홍보하고 네. 내 음식을 홍보하고 내 서비스를 홍보하고 네. 저 앞으로 내가 이벤트를 뭘 할 건지 알리면은 손님들은 그거를 캐치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 푸드트럭이 한창 유행할 때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그 내가 오늘은 어디에 몇 시에 간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서고 그런 광경이 진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오로지 이제 매체를 이용한 홍보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SNS로 그죠? 그러면 뭐 솔직히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홍보 비용 들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사장님도 SNS를 통해서 그런 홍보 마케팅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거 하세요? 제가 지금 하나의 브랜딩을 런치했거든요. 치킨 워리어라고 쌈닭. 쌈닭.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3년 전서부터 네. 똥꼬포차. 똥꼬포차? 아, 그게 사장님 거였어요? 네. 오. 잘 되잖아요. 얼마나 손님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치킨 워리어를 오픈한 지가 한 네. 11개월 정도 됐는데 네. 저는 소셜미디어 지금 브랜딩이 많이 지금 익스플로드가 돼 있어요. 네. 뭐냐면은 네. 내 이 지금 메뉴는 모든 게 네. 손님들이 원하는 거는 음식도 맛있어야지만 그렇죠. 가자마자 사진을 찍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네. 그게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나 푸드블로거들이 네. 그렇게 인플루언서를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저희 모든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돌리시면은 네. 큰 도움이 될 거고 네. 음식을 하나 하더라도 똑같은 음식이 아니라 거기다가 데코레이션, 네. 플레이팅, 네. 맛도 중요해요. 맛은 첫 번째죠. 네. 맛 없으면 안 가잖아요. 네. 네. 근데 요새는 이런 말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네. 어떤 말이요? 맛이 아니라 네. 프레젠테이션. 눈으로 보는 맛. 네. 네. 그게 이제 전화 사진, 전화기로 네. 모든 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항상 새로운 식당을 가기 전에는 항상 뭐 옐프라든지 아니면 SNS로 그 음식점에 어떤 메뉴들인지 이전에는 메뉴판을 보고 갔는데 지금은 사진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딱 비주얼로 일단은 아 이거 맛있어 보인다 하면 가거든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 말씀이. 네. 네. 그거를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요식업하는 분들이 페이스북이 없으시면 셋업하시고 네. 굉장히 쉬워요. 네. 뭐 그다음에 로그인만 하면 돼요. 네, 인스타그램도 셋업하셔가지고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네. 하셔야지 손님 마인드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SNS로 홍보를 하는 거는 이미지 마케팅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의 이 라이프 패턴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도 거기에 알게 모르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또 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 안에 이 정신과 이 마인드가 담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이미지 마케팅 쪽으로도 효과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좋은 게 네. 이제 제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는 네. 내가 보기엔 서페이스 한 5천 명인데 저는 네. 3천 명이에요. 네, 네. 와. 저는 그가 10년에 3천 명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는 네. 5천 명이에요. 1년에. 근데 거기서 가능합니다. 보면은 인스타그램 보면은 그 손님들이 포스팅 하나 보시면요, 굉장히 네.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네.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음식 같은 거 사진 나오면은. 네. 진짜 너무 이쁜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걸 캐쳐서 메뉴 개발하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SNS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또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거로 만드는 거죠. 크리에이터해서 사진을 또 올린다. 아니요. 내 거로 만든 내가 음식을 네. 개발해서 더 이쁘게 아, 더 맛있게 아. 그게 하나의 레퍼런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할 일이 더 많아졌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SNS에 프렌들리하지 않으신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나 뭐 컴퓨터하고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일이 많아진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저는 도움을 받으실 저도 소셜미디어를 하지만 네. 제가 또 잘하는 젊은 학생이 네. 너무 잘하는 분이 또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사장님의 마인드는 SNS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직접 관리는 하시고 아셔야죠. 네, 직접 오너가 다 아셔야다. 네. 사장님 항상 강조하시는 게 식당을 차리실 때도 숟가락부터 젓가락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지 된다. 네. 그리고 SNS로 어떤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너가 직접 관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직접 못할 경우에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알아야지 내가 음식을 개발하더라도 네. 내가 주방장한테 이런 음식을 하라고 하면 주방장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포스팅하는 거나 내가 경험해서 가서 보면은 이런 음식이 나오는데 주방장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를 advice를 줘요. 이렇게 이렇게 뭐를 넣고 뭐라 듣고 하시면 손님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방장 깜짝 놀래는 왜 모르시거나 새로운 걸 배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인터랙을 네. 하는 거예요. 네네.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네. 제가 모르는 걸 또 맛으로 또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가 좋은 게 네. 댓글이에요. 네. 그냥 포스팅이 한 게 아니라 네. 그 친구들하고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너 어땠어? 직접 네. 오늘 맛 어땠어? 이게 별로였어. 그러면 내가 그럼 고칠게. 다시 한번 와줄래? 그럼 손님들이 소통의 네. 효과를 보는 거네요. 네. 그러면 손님들이 그거를 알고 네. 고맙다는 말을 시작해요. Thank 그렇죠. you.
그럼 나 그래, 어, come back. 어, 어, 어. 다시 한번 오면 나 더 맛있게 해주고 더 이쁘게 해줄게. 그러고 야, 와서 고맙다. 그리고 네 친구들 데리고 와. 그럼 분명히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런 아. 대화를 안 하니까 한인타운에서는 계속 손님만 기다리는 시대가 아닌데 오게끔 만드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식당은 그걸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저는요. 아, 그 부분은 저도 캐처 못했던 게 그냥 올려놓은 사진들만 볼 생각을 했지 아, 그 맛에 대해서 리뷰를 남기고 그 오너분들은 반드시 또 우리 손님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셔서 고칠 건 고치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의견을 수렴하면 그 손님이 다시 한번 어?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이게 반영이 됐나? 한번 가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심리를 또 잘 이용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카멘트가 있어요. 네네. 이제 이거만 여기 쭉 지금 페이스북을 여셨어요. 네. 이건 네. 제 퍼스널 거예요. 근데 보면 네네. 저는 댓글을 다 해요. 아, 일일이 우리 그 지금 브라운정 사장님의 개인 페이스북으로 지금 들어가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코멘트 부분을 클릭을 하니까 댓글이 쫙 뜨는데 일일이 답글을 다 꼼꼼하게 달아 놓으셨어요. 쉬운 일은 아닌데. 어우, 쉬운 일 아니죠. 개인적으로 네. 해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네. 재미있고요. 네. 그 손님들하고 그 손님의 마인드를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니까 우리 소피아 사장님보다 브라운정 사장님이 더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소피아 사장님은 일일이 댓글 안 달아주세요. 아, 제가 선배죠. 소피아 사장님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10년이에요. 저도 다 그런가요? 댓글 닫는데 근데 이제 러브 너무 많을 때 그냥 러브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근데 사장님은 일일이 글로 답글을 다 달아주셨어요. 네, 꼼꼼하게. 네. 완벽주의자 맞으시네요. 네. 자, 우리 잘 들으셨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요식업 하시는 분들 아직도 SNS 계정을 안 갖고 계시다면 뭐 여러분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그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유저층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갈아탔거든요. 페이스북으로.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너무 이게 층이 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할 수 없이 갈아탔는데 페이스북이 약간 더 편하고 또 제 지인분들이 페이스북을 또 많이 하니까 또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사장님 보시기에 만약에 이제 요식업을 한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어떤 걸 더 추천해 드리고 싶으세요?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두 개 다 해야 된다. 네, 인스타그램은 사진이고요. 네네. 페이스북은 대화로고요. 아. 같이 할 수 있지만 저는 똑같이 동감하는 게 페이스북이 좀 편해요. 네네. 인스타그램 너무 빨라요. 맞아요.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는 페이스북만 해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네. 안 해요. 네. 그리고 사진을 올렸더니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지금 이제 하이틴인데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린 사진을 보고 엄마 이거 빨리 지우래요. 왜?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온 사진을 올리냐고 올디하다고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잔소리하더라고요. 제 브랜드 하나 가지고 있는 치킨 워리어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네. 얼만큼 인플루언서하고 푸드블로거들이 오는지 네.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메뉴를 제가 이게 지금 하는 거는 네. 제가 치킨 워리어 텍사스를 가져가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네. 텍사스는 치킨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쪽 그 근데 아무도 네. 한국 프라이 치킨을 제대로 선보이는 데가 없어요. 아, 텍사스에는 한국 치킨집이 잘 없나요? 지금 뭐 한국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데 네. 그거는 한국 브랜드고 네. 저는 미국하고 한국 맛하고 같이 조합해서 현지화를 만들 거예요. 오, 텍사스 현지화. 네. 한국 치킨을. 네. 그럼 어떻게 그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뭐 우리 살짝?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네. 답이 쫙 나와요. 뭐 사람들은 뭐 네. 맛이 이렇다 저렇다. 저는 밥밥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실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문제점을 찾아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다. 네. 네.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제가 하는 거고 네. 앞으로 이제 보시면은 얼만큼 치킨 워리어 쌈닭이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에서 싸워서 한국 프라이 치킨이 1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쌈닭을 만든 거예요. 야,
와, 멋있네요. 우리 사장님의 문늦보 정신으로 치킨 네. 워리어 쌈닭. 아, 멋있는데요. 이름이 강하죠. 무대뽀 쌈닭. 네. 어우, 이름이 뭐 그 똥꼬 포차. 전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 닭똥집도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거기 닭똥집도 팔죠? 네, 맛있죠. 네. 아,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제 귀에 막 소리가 들려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야, 사장님,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좀 알려줘! 이게 막 들리거든요. 알려드리고 좀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 사장님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거는 네. 프라이빗이고요. 네. 페이스북은 그냥 네. 브라이언 정 치면 네. 우리 초코 사진이 나와요. 초코라 함은? 우린 강아지요. 강아지. 네. 그러면은 브라이언 Y로 쓰시나요? B-R-I-A-N. I-A-N. A-N. B-R-I-A-N. C-H-O-N-G. C-H-O-N-G. 아, 브라이언 종이네요. 네, 근데 아, 이렇게 만화 그림으로 아, 이거 저 본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서 만화 그림으로요, 약간 캐리커처처럼 이렇게 노란색 모자를 쓰고 강아지를 안고 있는 네 캐리커처 같은 만화로 그려진 네 사진이 뜨실 겁니다. 브라이언 정이라고 페이스북에 B R I A N C H O N G 브라이언 정으로 치시고요. 강아지 사진 초코래요. 이 아이 이름이 너무 귀엽네요. 초코라 그래서 저는 브라운 컬러로 생각을 했는데 하얀 너무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 뜨는데요. 이 그 페이스북이 바로 우리 브라이언 정 사장님 페이스북이니까요. 친구 맺기 하셔서 사장님이 어떤 글들을 올리시고 또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친구를 맺으셔서 노하우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스타그램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세요.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제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아, 인스타그램? 그럼 네. 페이스북이 더 나으시겠네요. 네. 네, 페이스북으로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셔서 브라이언 정, B-R-I-A-N-C-H-O-N-G 네, 검색창에 네, 검색창에 치시고요. 그리고 만화로 캐리커처로 노란 모자를 쓴 그 소년 같은 그런 그림이 뜰 거예요. 사진이. 자세히 보면 사장님인 것 같아요.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네, 네. 우리 디자이너가 해준 거예요. 아, 네. 디자이너 전문가가 그리신 거예요? 네. 오. 저도 하나 그거 어디 가서 그리고 싶은데. 나는. 제가 그려드릴까요? 지르세요. 거기 네. 라스베가스 한복판 가니까 그런 그게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려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번에 가서 하나 그려오려고. 네, 그러세요. 저는 공짜로 그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리고 강아지가 하얀 강아지가 뜨거든요. 그 아이 이름이 초코래요. 네, 그렇게 친구 맺기 하셔서 우리 사장님의 노하우 좀 더 자세하게 방송으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뭐 페이스북 친구를 맺으시면 우리 사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공유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뭐 쌈닭, 또 똥꼬 포차. 근데 이름이 왜 어떻게 똥꼬 포차라고 지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똥꼬는 원래 부산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똥꼬가 부산 사투리인가요? 아니요. 부산에 한 60개가 있는데 네. 거기 그 이름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아니고 제 이름을 산 거죠, 제가요. 아, 이름만 가져오신 거군요. 네. 그러면 우리 똥꼬 포차 왜 저는 요 똥꼬 포차 메뉴가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네. 술안주 메뉴 어떤 거 있나요? 아, 메뉴가 네. 진짜 우리 이모가 그 포장마차 음식을 잘하세요. 네. 그건 자랑이 아니라 전라도 분인데 네. 사람들이 오면은 안주가 맛있다고 소문이 쫙 난 집이에요. 아, 그러면 그리고 그분의 그것을 전수 받아서 요리 비법을 아니요. 그냥 레시피를 네. 우리가 받았는데 네. 우리가 현지화를 다 만든 거예요. LA 레시피를. 현지화해서? 네, 왜냐하면 이 식자재가 네. 틀리기 때문에 네. 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고춧가루 틀리죠. 간장 틀리죠. 모든 맞아요. 게 틀리니까 새로 개발해서 한 게 지금 손님들이 입소문에 타고 타와서 주말에 오시면요. 네. 기다리셔야 돼요. 진짜로요? 그렇게 한번 안 가보셨어요? 네, 이름만 들어보고 아직 네, 못 가봤어요. 아주 손님 네. 많고 그리고 네. 바깥에 이렇게 포장마차 분위기로 이렇게 네. 돼 있어가지고 꼭 한번 가봐야 되겠어. 네, 아주 너무 네. 분위기 좋고 좋아요. 와, 손님이 그렇게 많으시다고 하니까 뭐 광고는 안, 홍보는 안 해드려도 되겠네요. 뭐 그래도 아, 그래도 홍보를 아니 저는 홍보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네. 식당 하는 분들이 네. 참 제일 부지런하시고 네.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네, 어떤 게 안타까워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네. 솔직히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 아, 열심히 노력한 거에. 네, 앞으로는 한국 식당이요 네. 없어질 확률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없어짐보다는 네? 네. 줄어든다는 거. 왜요? 모든 주방장분들이 이모나 주방장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아. 과연 누가 그 음식을 할까요? 네. 저는 고민이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지금이요. 맞아, 그렇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한식을 세계화할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을까? 네. 뭐 정부에서 도와줘요? 돈만 아니요. 펑펑 쓰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한국에서 주방장들을 데리고 와서 네. 미국 정부와 협력해서 이 한식 체계를 해야 되는데 못 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젊은 애들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겠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사장님 같이 이렇게 무릿보를 밀어붙이시는 분이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렇게 밀어붙여 주셔야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왜냐면 외국 분들이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 유튜버들이 난리예요. 외국 맞아. 유튜버들이 한국 음식 맛보고 한국 음식 소개하느라고 요즘 이게 또 트렌드거든요. K-POP, 뭐 K-문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K-푸드 열풍이 또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의 이러한 지금 이 목표가 곧 한 저는 향후 10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아이고 예. 더 좋죠 뭐. 지금 모멘텀이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식당 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돼요. 네. 화장실. 네. 화장실. 예. 그다음에 신기하게. 바깥에 네. 있는 물건들을 스토리지가 굉장히 부족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공사할 적에 네. 저는 스토리지를 먼저 큰 거를 해요. 네. 물건들이 바깥에 나왔으면 안 돼. 그게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 한국 식당은요. 어느 식당이나 가보시면 네. 물건이 나왔으면 그게 마이너스거든요. 아, 그러니까 식당 손님을 맞이하는 홀에는 절대 쓰잘데기 없는 물건을 놔두지 네. 말고 무조건 치워라. 깔끔해야 돼요. 깔끔하게 치워라. 네. 또 개선되어야 할 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화장실이요. 화장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서양식으로? 깨끗이 이쁘게. 맞아요. 진짜요. 저 어, 화장실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어떤 식당을 갔는데 밥 먹고 화장실 갔는데 더럽잖아요. 밥 맛이 확 떨어져요. 밥이 아무리 네. 맛있어도 어떻게 화장실이... 그렇게 작은데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몇십만 불 해갖고 막 백만 불 막 몇십만 불 투자해서 식당을 했는데 네. 한 5천 불 만 불만 줘도 이렇게 네. 화장실 깨끗하게 이렇게 고칠 수 있을 텐데 뭐 변기도 너무 더러운 데가 많고 진짜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 그 포인트를 잊어먹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화장실 네. 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어야 할까요? 세 번째 중요한 거 많죠. 하루 종일 네. 얘기해도 뭐 주르르 나올 것 같은데. 다음 네. 주에 또 나와요, 사장님. 네. 다음 주에 또 나와. 저 시간 없어요. 저 텍사스 가야 돼요. 5분 남았거든요. 네. 네. 5분 동안 이렇게 제가 텍사스 필요한 것만 네, 중국 건물 주주자들이 네네. 저를 다음 주에 찾으러 와요. 오. 한인타운을 보고 싶대요. 그래서 한인타운 투어를 시켜드릴 거예요. 네. 그만큼 한국 음식이 굉장히 관심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텍사스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분이 아니시라는 거네요. 그죠? 중국 분들이요. 중국 건물 주주자들도 K푸드에 이렇게 관심이 많네. 특히 맞아. 치킨집이 그렇게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막 난리가 났대요. 네. 그 정도로 난리가 났으니 뭐 텍사스에서도 아마 이 쌈닭 굉장히 대박이 날 것 같은데요. 느낌에. 기도 많이 해야죠. 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사장님은 네. 한 5년 전부터 저랑 이제 손님하고 그 네. 카드 관계를 만나게 됐는데 네. 특별히 작년에 우리 그 방글라데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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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네. 이제 그때 싸웠잖아요. 네, 방글라데시 한인타운 뺏어간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소피아 아저 아 맞아. 축하드려요. 상 받으셨잖아. 아, 네. 네. 축하드려요. 네. 근데 그때 우리 사장님이 진짜 누구 못지않게 자기 돈 써가면서 사람들 밥 먹이고 도네이션 와. 해주시고 또 신문 광고까지 네. 본인 돈으로 내서 광고까지 투표하러 나오라고 하고 진짜 그때 봉사 많이 하셨어요. 와. 그래서 그때 저랑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저랑 그때 네. 같이 더 친해졌죠 그때. 아, 그런 또 공통 부모가 또 네. 있으셨군요. 네.
두 분 다 너무 멋지세요. 우리는 아. 둘이 열정이야, 열정. 맞아요. 그러니까 무대뽀. 근데 네. 소피아 사장님 돈은 못 벌고 계셔. 왜요? 또, 아니 근데 버시는데 하도 많이 베푸셔서 쓰는 게 그래요.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네. 베푸셔서 그런데 네. 베풀면 언젠간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몇 배로. 네. 우리 카드 사업은 당장 아니더라도 멀리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근데 이게 네. 언제까지 멀리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요, 이건 하나는 네. 제가 다른 데 옮기지 않 다른 데 몇 군데 써봤거든요. 네, 그 포스 카드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최고예요. 우리 사장님. 감사해요. 네, 맞아요. 인간적으로나 네. 금액으로나 네. 서비스로나 퍼주기 바쁘고요. 네, 진짜 최고예요. 나는 그래서 맨날 자랑을 하고 다녀요. 저도 그걸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 사실 우리 소피아 사장님의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큰 은행에서 하는 이 포스 기계 담당자 분이 오셨었어요. 저희 회사의 손님으로. 근데 그 경쟁업체 사장님은 그분들을 모르시는데 그 경쟁업체 분들이 우리 소피아 사장님을 아시더라고요. 근데 경쟁업체에서 칭찬을 하신다라는 건 그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네. 좀 솔직히 기분 되게 좋았어요. 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네. 경쟁 회사에서 아 우리가 소피아 사장님 거는 못 뺏어 온다면서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그냥 퍼주시고 막 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못 맞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네.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피아 사장님 이런 분이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아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브라이언 사장님이 꼭 당부의 한 말씀,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요식하는 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세요. 네, 참 물론이죠. 제일 힘든 사업이 이 한식 같아요, 저는요. 네. 왜냐하면 모든 게 정성이 들어가니까 반찬서부터 네. 어느 나라가 반찬을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식당밖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네. 그거를 알릴 필요도 있는데 네. 그걸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네. 용기를 좀 막 용기를 잊지 마시고 계속 발전을 하시면은 네. 답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조만간 한식세계화가 네. 정부가 안 하더라도 네. 우리가 똥뚤 뭉쳐 사게 되면 전 나라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맞아요. 맛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용기를 잊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자, 우리 다 같이 무대뽀 네. 한번 외치고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하나, 둘, 둘 셋. 무대뽀! 파이팅!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이고.